주문진! 저 사람들은 피곤한 거 몰라. 아, 정말요? 언제 보자. 강원도 강릉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잠에 빠져 있던 이때 뭐 저 안대를 뜯기고 아까 또 새가 빨리 일하러 가야지. 어머 어머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야지. 아니 지금 바로 잠단계 상태에서 어디 눈 일하러 가요. 이장님을 따라간 곳은 극장이었는데요. 야, 이 오글배, 오글배. 난 허리를 다서 일 못하니까 마을 막내인데 내가 같이 일 열심히 해야 돼. 아이, 저는 정리가 안 되네. 일을 못하시니까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해라. 네. 먼저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 이장이야! 비몽사몽인 것 같은데. 비몽사몽. 눈도 못 뜨고. 아, 그러시 가시면 안 되죠. 재워주셨잖아요. 이 상황을 이해 안 돼요? 뭐 이해 가고 안 가고 뭐 일단 뭐 일단 씻고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씻을 시간은 주시네요. 그러게. 캠핑은 두고 오셨으니까. 저희 5만 보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강릉 왕복해야 돼. 왕복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계란 끓이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야, 알뜰 구시대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 어머머. 저 어떻게 빼요?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호랑이를. 아, 제 밑에 있는 거예요? 네, 품고 있는 거예요. 아파. 아, 진짜 아팠어요. 아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파요. 뒤에 호랑이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놓고 해요. 호랑이를? 아니, 이게 그냥 알 꺼내는 건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되는 거예요? 됐다! 아, 이거 하나인데 너무 요란하다. 아파요. 밥도 줘야 돼. 오. 아, 그래도 처음에만 어렵지 잘하네요. 요령을 익히셨어요. 이거 해가지고 예, 예. 여기다가 뿌려주면 여기다 그냥 뿌려주면 돼요? 네. 얘들아, 일로 와. 야!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그 애들이 막 날라요. 여기다가 그냥 이러고 완전히 줘야 되는군요.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닭들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우. 취향에 맞춰주세요. 일로와. 저기 있다. 닭이 나왔어. 얘 도망쳤어요? 아, 진짜 빠르더라고요. 예? 나왔다고? 아이고. 아니, 뭘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제가 좀 겁이 많아. 많으시네. 아, 나 지금 좀 제대로 했습니다. 어, 잡았다. 아, 목이야. 내가 목이 다쳤어. 아니,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분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갓쪽 한 거 아니에요? 네, 생달걀을. 조금 넣고. 오, 굴개야, 미안하다. 목도 좀 아팠는데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오, 고소해. 네, 고소해. 언제 들어오신 거야? 한 4년 정도? 얼마 안 됐네?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 어디가? 유방. 어떻게 하면 좀 낫게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많이 이제 얽매여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이제 오글배를 이제 키우는. 주사 맞고 때 많이 못 먹으니까 한점이라도 영양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한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저렇게 조금 많아졌어요. 아.